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그 저희 요새 이제 시스템 아니냐면 그 어떤 그 공심을 잊어버리고 사심으로 사익을 채우겠다라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어떤 권력 안에 있으면은 굉장히 추악해지고 그리고 그걸 감추기에야 계속해서의 거짓말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더 깊이 빠져 들어가 있고 그러면 거기에 그 주모자가 아니더라도 공모자면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돌아갈 수 없는 어떤 굉장히 큰 주모자만큼의 악행을 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캐릭터를 통해서 그리고 영화를 통해서 내가 이 문제의식에 대해서 고민했던 게 언제였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비트 끝나고 뭐 태양은 없다 끝나고 그때도 이제 청춘에 대한 어떤 사회 제도권이 청춘에게 강요하는 어떤 그런 교육적인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스스로가 갖고 그 캐릭터에 투영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 스타가 됐고 그러면서 자꾸 이제 안정적인 어떤 상업영화에 대한 추구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런 문제의식들이 자연스럽게 저의 제 스스로 안에서 약간 소멸된 듯한 그런 인상을 새삼스럽게 자각하게 되더라고요. 또 특히 이제 요새 미연 시국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아까 이제 영화 문제의식 시대의식 지금 감독님께서 이제 요즘 젊은이들이 예전 젊은이들에 대한 부담 때문에 조금 그런 뜨거운 열정이 없다라고 걱정하셨는데 사실 그거는 기성세대가 그들을 그렇게 길들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이제 생각하는 게 저 역시도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기성세대가 돼가는데 우리 후배들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는 어떤 것을 얘기하고 줘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영화로서 저는 이제 영화인이기 때문에 저는 영화 배우고 영화 배우로서 또 영화인으로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떤 문제 사회의식들을 계속해서 제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